자, 샵 include stdio.h int main. 자, a가 있고요. 그 다음에 a에다가 20을 넣습니다. printf 당연히 뭐 나와요? 당연히 20 나온다.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뭐 이건 쉽잖아요. 이거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서 걔로 a를 조종하는 모드로 하고서, 네, 저는 웬만하면은 얘보다는 얘를 더 선호하고요. 30을 넣었어요. 50을 넣었어요. 자,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? a가 원래 20이었는데 뭘로 바뀐다? 즉, 그렇죠. 뭐 이건 쉽잖아요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죠. 요걸 쓸 필요가? 요걸 쓸 필요가? 없고? 이렇게 해도 될까요?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. 이게 뭐예요?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이게 뭐예요?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.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될 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아시면 돼요. 이 문법이랑 이 문법이랑 이 문법이랑 똑같아요. 그러면 이게 설령 배열이 아니더라도 가능할까요?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. 원래 a가 뭐였다? 네, 20, 40이었는데 자, 요거 이용해서 한번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? 딱 봐도 여러분 a가 밑에 깔리겠어요? b가 밑에 깔리겠어요? a죠? 그럼 a가 더 큰 거예요. 그러면은 a서부터 b로 가려면은 요거를 뒤로 몇 칸 가야 돼요? 그쵸,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0이잖아요. 다시 한번, 이 p가 지금 누구 가리키고 있어요? 밑에 녀석 가리키고 있죠. 그러면은 자, b를 하려면 이걸 1을 해야 돼요?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? 마이너스 1이죠? 된다? 안 된다? 안 될 리가 없어요.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.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곱하기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. 자, 이거 필요 없어. int p가 있어요. 그 다음에 pp가 있고요. 이거는 p를 가리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, 그쵸? pp로 뭐다? 여기다가, 아니 잠깐만요, 이게 좀 어렵겠다. 잘 보세요. 지금 p가 누굴 가리키고 있다? a를 가리키고 있어요. 자, pp는 p를 가리키고 있고 p는 a를 가리키고 있어요. 그러면은 해볼게요. %d 아니다. 이게 결국 누가 바뀌는 거예요, 여러분? 맞춰보세요.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? p가 나오죠.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? a가 나오죠. 자,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일단 가요.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? p가 나오죠. 네, p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a의 주소가 들어있죠. 그러면은 그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면은 누구의 주소가 되는 거죠? b의 주소가 되겠죠. 자, 이게 당연히 머릿속에 바로 계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이건 동영상 돌려보면서 머릿속에 참 이거 그림 그려보면 돼요. 그러니까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습장에서 변수 두 개 그려놓고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. 이건 바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. 네. 자, 보이시나요? 요거. 자,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. 자, 만약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b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b를 했으니까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예요? 50이 되는 거고, 그러면은 b서부터 a를 찾아가려면은 플러스를 해야겠죠. 그러면은 150 됐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배열 문법으로 바꿔볼게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배열 문법으로 바꾸는 거. 여러분 얘는 뭘로 치환할 수 있어요? 이렇게 할 수 있겠죠.
잘 돼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됩니다. 뭔지 아시겠나요? 이거는 먼저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. 그럼 뭐가 되죠? PP가 있는 곳으로 간다. 이게 나오죠. 그 다음에 뭐야? P가 있는 곳으로 간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 또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? 자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? 잘 보세요. 자 이게 뭐예요? PP가 있는 곳으로 가요. 그럼 뭐가 되죠? P가 나오죠. 근데 P에는 누구의 주소 들어있죠? P에는 지금 B의 주소 들어있어요. 그렇죠? B의 주소로 고지고대로 가지 않고 거기서 한 칸 더 가겠다. 그럼 어디가 나와요? A가 나와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것도 가능할까요? 가능한 거예요.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. 예 쓰셔도 되고 네 곱하기 쓰셔도 되고 됐습니다.